안녕하세요. 미국 오하이오에 사는 세시입니다. 오늘 메뉴는 이 호박국수를 가지고 스파게티를 만들 거예요. 이거 일명 스파게티 스쿼시라고도 그래요. 오븐은 지금 400도에 예열해 놨고요. 이거를 지금 잘라서 되게 단단해요. 네, 굉장히 단단해요. 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라졌습니다. 끝부분을 좀 잘라내 주시고요. 예, 지금 하나는 이렇게 가로로 잘라줄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잘라줄 거예요. 옆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이구, 반이죠? 잘라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씨를 파내줘요. 저희는 세 식구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맛있어요. 그래서 반쪽씩 먹고 조금씩 더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니다. 네, 이건 아주 잘 파내져요. 네, 이렇게 씨를 다 파냈어요. 씨를 다 파내셨으면은요, 이 올리브 오일을 붓으로 바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올리브 오일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스프레이로 뿌려줄 거예요. 이 안에다. 뿌려줘요. 뿌려놓으시고요. 이것도. 뿌려요. 가에도 좀 발라줄까요?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발라주셔요.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여기에 이 소금하고 후추하고 섞은 거를 이렇게 솔솔솔솔 뿌려줘요. 이게 스파게티 국수 해서 소스하고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만 구워서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이게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 식품으로 이 가을철에 애용합니다. 이 호박은 겉이 두꺼워서 보관하는 것도 용이해서 올 겨울 내내 먹을 수 있어요. 네, 오븐팬에 이렇게 이거를 엎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향도 안 날아가고 잘 익어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400도로 예열해 놓은 오븐에 넣어서 30분 동안 구울 거예요. 호박이 구워질 동안 소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우선 소스를 만드시는데요. 마늘을 한 스푼을 넣고 마늘향을 내줍니다. 불은 약불에 놓으시고요. 예, 거기에 양파를 넣어줘요. 저는 뻐러에다 볶을 거예요. 뻐러를 좀 넣어줘야 되겠네요. 예, 뻐러 한 스푼 정도를 넣고 볶아줘요. 예, 뻐러에 볶아주면 뻐러 향이 맛있는 맛을 줍니다. 이 뻐러 넣고요. 이 양파가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줘요. 예, 양파가 노릇노릇 카멜라이징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파가 이렇게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줘요. 여기에 저는 오늘 소고기 한 컵, 돼지고기 한컵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른 소고기 집어넣어 주시고요. 돼지고기도 같이 집어줘요. 반씩 섞으면 맛있어요. 예. 소고기만 하는 것보다, 돼지고기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반씩 섞어주면 아주 맛있어요. 또 같이 볶아줘요.
예, 여기에 표고버섯 3장이에요. 3분의 1컵. 좀 넣어줘요. 네, 고기가 익을 때까지 볶아줘요. 그리고 여기에 이거 넛맥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넛맥인데 있으시면 넣고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반 아주 조금이에요. 티스푼 반 스푼 정도. 들어줘요. 저희는요, 이게 토마토 소스인데요. 집에서 만든 거예요. 토마토가 많이 열려서 토마토 소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슬리 가루 조금 하고, 이 방부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레몬즙을 넣고 이렇게 만들어서, 보관을 해둬요. 그러면은 겨울 내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거는 시판, 스파게티 소스예요. 이거에 지금 반 정도 있어서 섞으실 거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만든 게 없으신 분들은 이 시판 소스만 사다 하시면 돼요. 그럼 더 간단하죠. 네, 고기가 지금 익었어요. 어휴,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네, 이 갈은 고기가 골고루 이렇게 잘게 다져질 수 있도록 부셔주면서 볶아요. 네, 여기에 집에서 만들어둔 소스를 한 병 부어줘요. 너무 잘 먹어놔서 안 따지네. 네, 이렇게 통조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두는 거를 여기다 부어줘요. 시판 소스 나온 거를 한 컵 같이 부어줘요. 물을 좀 넣으셔갖고요. 다 먹어야죠. 섞어서 그리고요, 이 표고버섯 불린 물은 버리지 마시고 여기에 부어줘요. 그러면은 산뜻한 향을 낸답니다. 예, 스파게티 소스가 이제 끓기만 하면 돼요. 그럴싸해졌죠? 예, 스파게티 소스가 끓기를 기다립니다. 이걸 적당한 크기로 썰어줘요.
한국 요리 할때 우리가 파를 쓰는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뜻한 이거 후레쉬한 거를 넣어주면, 샐러리 후레쉬한 걸 넣어주면 아주 향이 좋아요. 그래서 이 향신료를 즐겨서 쓰고 있어요. 소스를 한번 맛을 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 칵테일 새우를 준비했어요. 네, 칵테일 새우. 그래서 맛을 좀 볼게요.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에 향신료를 좀 넣어주시고요. 네, 새우도 여기에 넣어줘요. 여기에 이제 호박국수 넣으셔갖고요. 오, 아주 잘 익었어요. 조금 뜨겁습니다. 오. 소스도 잘 끓고 있고 지금 호박국수도 완성이 됐습니다. 네, 호박국수는 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아주 잘 익었어요. 국수가닥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오, 대단하죠? 이 호박 안에서 국수가 나오는 게 굉장히 처음에 신기했어요. 예, 이렇게 아주 맛있는 국수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 이 옆으로 자르는 게 국수가 더 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뜨거우니까 이렇게 찍고. 예, 이렇게 국수 가닥이 이렇게 나와요. 신기하죠? 네? 호박 안에서 이렇게 국수가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로로 있는 거는 저거 자체로 그냥 그릇처럼 쓸 거예요. 그리고
이 옆으로 있는 거는 이렇게 꺼내줄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잘 삶아졌, 잘 구워진 것 같아요. 이건 했어, 그래서? 예, 지금 이게 아주 국수가 적당히, 아, 이게 적당히 마치는 게참좀 그렇긴 한데요. 400도에다가 30분 했더니 이렇게 아주 잘 나왔어요. 어우, 이 껍질만 남고 이게 이렇게 다 벗겨지네요. 예, 요 반쪽까지면은 1인분이 넉넉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 요거는 그대로, 요거 그대로 쓸 거고요. 이제 이 소스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어줘요. 이렇게 부어주고, 새우도 이렇게. 구워주고요. 이쪽 거는 이렇게 그릇에 또 해서 이렇게 부어주고요. 여기에 파마잔 소스를, 파마잔 치즈를 얹어줄 거예요. 파마잔 치즈를 위에다가 넉넉하게 솔솔솔솔솔 뿌려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솔솔솔솔솔. 예, 이제 오븐에다가 다시 넣어서 이 치즈만 녹으면 돼요. 그걸 잠깐 오븐에 넣어줘요. 치즈를 위에 얹어서 오븐에 넣은 거를 이제 치즈가 다 녹았어요. 그래서 꺼내 볼게요. 와우. 와.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호박 자체를 그릇처럼 쓰면 더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 치즈만 이렇게 녹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와. 아주 맛있습니다. 요렇게. 예, 이렇게 그릇으로 호박을 그대로 쓰면 더 운치 있고 멋있죠? 치즈가 잘 녹았어요. 와. 우, 한번 먹어볼게요. 아이고, 맛있고. 치즈가 늘어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하나는 이, 다른 하나는 이 접시에 이렇게 담아봤어요. 또 접시에 담아도 또 맛있,
이게 아주 이거 보세요. 국수가 이렇게 호박국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네, 치즈까지 같이 이렇게. 와. 다시요. 예, 국수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돌돌돌 말아서 드시면 됩니다. 아주 맛있습니다.